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건희의 네 번째 브이로그에서는 바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배우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컴공의 커리큘럼을 리뷰할 수 있는 학교는 많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일단 인연이 있는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다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시작은 늘 그랬듯이 이 학교와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먼저 서울대학교 입구를 한번 찾아보자면은 네이버에 서울대학교 칩니다. 그러면은 서울 관악구에 이 관악산 밑에 쪽에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엄청 먼 학교로도 유명하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서울대 입구역에 살았으나 학교에서 공과대학이 이 최남단에 있는 걸 몰랐고 이제 이사 후에 가는 길을 검색해보면은 출발, 도착, 도보로 1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또 그냥 1시간이 아니라 이 산 중턱에 있는 건물이라 거의 등산하면서 1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를 이 반으로 딱 나눠보자면은 이 위쪽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음대, 환경대학원, 사범대, 인문대 아름답죠. 하지만 공과 학생들은 이 반 밑에 산 쪽에 격리시켜 놓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라 이거예요.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등교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사람이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내려요. 또 여기서 사람이 내리고요. 사람이 내리고 한 이쯤부터 오면은 이 남자밖에 없는 버스 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스에 앉은 학생들끼리도 다 알아요. 아, 공대생들만 남았구나. 그리고 이 밑에 쪽에를 보시면은 이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 여기 두 개인데요. 이 눈이 오면은 버스가 여기로 못 올라가요. 오르막길이라. 그래서 여기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15분 20분 동안 여기까지 등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학도님들 체력도 배려해주시는 버스기사님. 그럼 이제 학교랑 조금 친해졌으면 본격적으로 이 301동 302동에서 공부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졸업해야 될 때까지 들어야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바로 구글에 컴공 칩니다. 들어갈게요. 교과, 학부, 필수 교양과목. 일단 전공과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과목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19학번부터 적용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네요. 근데 사실 컴퓨터만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교양을 더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대부분은 이 힘든 전공과목에 이 단비가 되어줄 수 있는 교양과목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졸업까지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과목들인데 45학점이라고 뜨네요. 일단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은 첫 번째는 사고와 표현입니다. 대학 글쓰기 1이라는 과목이에요. 1과 2가 있어요. 4학점이고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구두가 됐든 글이 됐든 좋은 연구는 쉽게 작성이 돼서 일반인들도 다른 과학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합니다. 또 이게 잘 발표가 돼야 또 과학 분야가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공 연구와 별개로 글을 잘 쓰는 법과 잘 말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외국어가 두 개가 있네요. 외국어로 된 논문을 읽거나 외국어로 된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 외국어는 필수로 알아야겠죠. 수량적 분석과 추론, 수학 1과 수학 연습 1, 그리고 수학 2와 수학 연습 2. 이 수학 1과 수학 2는 간단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구글에다가 이 과목을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왔습니다. 강좌 검색 수학 1 한번 쳐볼게요. 일단 아무 수업이나 들어가 볼게요. 수학 1 과목에서는 20계열 신입생을 위한 기초 교양 수학이랍니다. 미적분,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법 등 뭐 좌표, 벡터, 행렬 등에서도 배우네요. 그럼 수학 2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학 1의 연속 과목이래요. 수학 1을 듣고 다음 듣는 과목이겠죠.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웁니다. 뭐 테일러 시리즈, 뭐 다변수 벡터함수, 벡터장, 뭐 가우스, 발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푸비니 정리 뭐 옛날 생각도 나면서 빨리 끄고도 싶네요. 한번 꺼볼게요. 껐습니다. 그리고 수량적 분석과 추론의 통계학과 통계학 실험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야 하고요. 공학수학 1과 2에 대해서도 들어야 하네요. 한번 공학수학은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공학수학 1로 들어왔습니다. 이 301동에서 수업하는 이 과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학수학 1입니다. 모든 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의 응용 분야, 라플라스 변환. 일반 수학이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실라버스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와, 이거 보시게 되면은 Differenti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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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Series. 그냥 수학인 듯 보여요. 다음은 공학수학 2입니다 한번 아무 수업이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오, 이제 좀 공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기 시작한가 보네요.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통계, 랜덤, 마르코프 체인, 은닉 마르코프 모델 등의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완전히 공학수학 쪽으로 빠지는 것 같죠? 확률, 이산수학, 결합확률, 공학수학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공학 수업을 듣고 과학적 사고와 실험 부분에서 과목을 들어야 하네요. 12학점을 이수해야 해요. 보시면은 물리학과 화학 그리고 생물학 이 세 개 중에 뭘 들을지 결정을 해서 시리즈로 한 네다섯 과목 듣는 것 같죠? 물리학 1과 물리학 실험이 커플로 있고요. 물리학 2와 실험 2가 커플이 있고요. 화학 1과 화학 실험 1이 커플로 있고요. 물리학, 화학, 생명학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서 자연과학 과목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생명과학부에서 개설하는 생물학 과목에는 컴공 학생들만을 위한 강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교수님께서 이 컴공 학생들이 생물학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컴공 학생들을 생명학 쪽으로 많이 보내고 또 생물학 학생들도 쉬운 컴퓨터 과목을 배울 수 있게 컴공으로 많이 땡겨와서 이 맞춤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생명과학부와 이 컴공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이 생명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고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컴퓨터 정보 활용이라는 섹션에서 컴퓨터 개념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3학점이에요. 교양에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수업이 있네요. 그죠? 잠깐 밑으로 갔다가 금방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문의 세계 이 분야들에서 6학점을 들어야 해요. 5개 영역에서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뭐 언어, 문화, 예술,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인간, 사회, 자연기술, 생명, 환경 아주 꿀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죠. 저는 여기서 이 생명과 환경이나 뭐 인간과 사회 그런 걸 한번 듣고 싶네요. 뭐 곤충학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여기 아주 달달한 수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위로 올라와 보시면은 컴퓨터 개념과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컴퓨터 개념 및 실습이라는 수업을 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 오면은 1학년 1학기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컴퓨터공학부로 처음 왔으니까 컴퓨터에 대한 이 전반적인 걸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강좌인 CS50와 아주 비슷한 과목이죠. 저도 이 과목에 조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1학년 1학기 학생들이 처음 듣는 수업이고 이 학생들은 이 개강 전에 MT 같은 걸 다녀와서 서로 단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수업입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을 한번 잠깐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듣는 수업 과연 무엇을 배울까요? 기대해주세요. 바로 갑니다. 바로 구글로 옵니다.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갑니다. 코스 2018년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챕터 1의 슬라이드를 들어왔습니다. 튜링 머신에 대해서 배우고요. 와, 벌써 첫 수업부터 컴공 냄새가 물씬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챕터 4에서는 이제 폰 노이만 모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메모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로드 스토어, 뭐 레지스터도 보이고요. LC3 점프 인스트럭션, 어셈블리어까지 다루게 됩니다. 챕터 15 후반부에 좀 가볼게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디버깅에 대해서도 배우네요. 뭐 알고리즘믹 에러, 시멘틱 에러, 뭐 테스팅, 디버깅 기술들, 소스 레벨 디버깅. 18번째 챕터로 가보게 되면은 C 언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우네요. C 언어의 IO 펑션들, 뭐 스캔프, 뭐 변수, 알규먼트들, 파일 IO, 파일 오픈. 아주 컴공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을 간단히씩만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 컴공 학생이 처음 이 수업을 듣고 아 내가 컴공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이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수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양인 듯 교양 아닌 듯 컴퓨터 개념 및 실습 과목을 들으면은 이제 필수 교양들은 끝난 듯 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야 하는 필수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갑니다. 교과 학부 선수 교과목. 이 차트는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권장해주는, 추천해주는 코스의 방향이죠. 여기서 파란 네모 박스들은 전공 필수,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고요. 이 보라색은 아까 저희가 봤던 공학수학 등 교양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갈색 박스는 전공 선택이에요. 수많은 전공 선택 과목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졸업학점을 채우면은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죠. 그럼 일단 이 전공 필수 과목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교과목 정보. 여기 전공 필수들이 쫙 있죠. 한번 긁어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전공 필수 과목들을 한번 옆으로 따와 봤어요. 처음에는 이산수학과 프로그래밍 연습 수업이 있습니다. 이산수학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산수학은 2학년 때 듣는 과목으로 보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과목은 301동에서 한 과목은 302동에서 진행이 되네요. 한번 301동에서 진행되는 이산수학을 들어가 볼게요. 수업 진행은 영어로 진행이 되네요. 그죠? 60명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이산수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학적 내용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논리, 집합, 함수, 관계, 기산성, 조합론, 증명, 귀납, 제귀, 그래프. 전형적인 저학년 때 배우는 이산수학 토픽에 대해서 배우는 걸로 보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문이 있고 영문이 있네요. 한번 국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영어였어요.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나왔던 토픽들이 보이네요. 뭐 프레디켓, 로직, 세트와 관계, 펑션과 매핑, 알지브라, 그래프,
이 초반에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같이 배우면서 같이 배우는 컴퓨터의 이론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수업이죠. 전형적인 인산수학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과목이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연습 과목입니다. 뭐 전공 선택이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많이 듣는 수업인 듯 해서 넣었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연습. 다행히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 사용법, C 프로그램 작성법,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아예 전공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 보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조교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컴퓨터 관련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10명 중에 5명 정도는 프로그래밍을 아예 안 해본 친구가 있고요. 5명 정도는 프로그래밍을 이미 해봤고 뭐 그 중에 한 2, 3명 정도는 프로그래밍 뭐 입상도 하고 아주 뛰어난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몰려있다면은 첫 수업부터 프로그래밍 과제가 나온다면은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최대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첫 시험을 보시게 되시면은 뭐 프로그래밍 시험이 아니라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책에서 괄호를 쳐놓고 그 괄호를 채워넣는 그런 방식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괄호를 쳐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뭐 책에서 괄호를 쳐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방식의 시험을 볼 수가 있죠. 미리 프로그램을 해보고 온 친구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물론 정식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면 격차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초반에는 이렇게 책을 읽게 하는 학생들이 모두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교수님도 배려를 해주십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연습 수업은 뭐 그 전에 코딩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공 선택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과목 두 개 소개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더 빨리빨리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엄현상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시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어고요. 강의 계획서를 볼게요. 아, 또 영문이네요. 분명히 한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C++ 언어와 자바 언어를 배우는 수업인 듯 보입니다. 뭐 기본적인 AP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객체지향 언어죠. 객체지향 언어인 C++과 자바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 듯 보입니다. 한 과목에서 두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에 알려주네요. 아마 객체지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넘어갈게요. 논리 설계 과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디지털 논리 회로는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소자, 순차회로의 설계 이론을 배운다고 하네요. 논리 설계 수업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논리 설계를 찾다가 2014년도 중간고사 시험지를 발견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뭐 XY, YX, 뭐 컨센서스 디오렘도 배우고요. 뭐 K맵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와, 완전 논리 설계네요. 그죠? 이 논리 설계에 대해서 보통은 뭐 이산수학 같은 곳에서 좀 더 연장돼서 가르쳐주는 학교도 많은데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유명한 과목이죠. 자료구조. 이 과목이 없는 컴공학교는 없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글에서 자료구조 과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구조 라오사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웹사이트 2019년도 자료구조 웹사이트가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이 많은 웹사이트가 막혀있는 듯이 보여요. 그죠? 막혀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만 살펴봐야 됩니다.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뭐 큐, 스택, 검색, 트리, 해시테이블, 자료구조, 그래프, 너무나도 유명한 수업이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필수 자료구조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 전기전자 회로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인가요? 살펴볼게요. 대학원 수업. 이 과목이 아닌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전공 필수 이 과목이네요. 3명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이름은 기초 전자회로 및 실험 수업이에요. 피직스, 모델링, 서킷, 다이오드, 세미컨덕터, 트랜지스터, 리니어 앰플리파이어,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뭐 스위치, 디지털 로직. 야, 듣기만 해도 전기전자 회로가 과목 같죠? 무서운 과목으로 보입니다. 저는 듣지 않았던 과목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조 과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컴퓨터 구조 너무 유명한 수업이죠? 영어로 진행하시네요. 명령어 집합, 중앙 처리 장치, 파이프라이닝, 계층 구조, 입출력 장치. 강의 계획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어네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컴퓨터 구조 아주 유명한 수업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 첫 번째 주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티저에 대해서 배우고요. 데이터 타입인 플롯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ISA, 인스트럭션에서 배우고 시퀀셜 아키텍처, 그리고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리고 캐시, 가상 메모리, IO, 하드디스크와 SSD, 이 명령어가 뭔지, 시퀀셜하게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험성은 있는지, 이 수강생들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C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어야 된대요.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컴퓨터 구조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쯤 듣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많은 학교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헬 과목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번 서울대학교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학년 때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교과목 개요. 이 과목에서는 운영체제와 OS가 나오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운영체제의 중요 개념인 프로세스 관리 중요하죠. 메모리 관리 중요하죠. 파일 시스템과 입출력 중요하죠. 전형적인 OS에서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건 좀 추가가 된 것 같죠? 병렬 프로그래밍, 동기화, 이 단어들만 들어도 묵직합니다. 한번 수업 웹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에 GitHub을 찾은 것 같아요. 한번 뭘 하는지 살짝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퍼의 리듬이 언급, 피스레드 버전만 쓰렴. 피스레드 나왔죠 벌써부터. 필터락, 리듬이 생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세마포어, 무슨 락 관련 뭐 그래프, 필터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루프를 돌면서 뮤텍스 락을 잡고 하나씩 올리고, 이게 저희가 원하는 숫자가 됐나? 뭐 확인하는 뭐 그런 코드인 것 같긴 한데 머리 아프네요. 돌아갈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힘들게 들으시면은 이제 3학년 때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리와 실습이라는 그나마 조금 말랑말랑해 보이는 과목이 보여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원리를 배웁니다. 이 수업으로 사고력, 자신감, 한 프로그램을 팀을 짜서 만드는데 뭐 가장 뭐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코드 리팩토링, 뭐 시스템 운영, 뭐 기타 주제, 뭐 데모 발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니들끼리 잘 팀을 만들어서 잘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걸 알려주는 수업인 듯 보여요. 그리고 다음 알고리즘 수업입니다. 끝판왕이죠. 맨 뒤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 뭐 이름도 막 어렵게 뭘 하지 않아요. 알고리즘, 네 글자입니다. 강력하죠? 들어가 볼게요. 영어로 가르쳐주시네요.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 방법과 분석 기법을 배웁니다. 귀납적, 재기적, 어려워요. 한국말로 만들어도 어려워요.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계획 들어갑니다. 국문 들어갑니다. 국문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볼게요. 오, 국문이네요. 한번 볼게요. 무결성, 이 알고리즘이 무결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빠른지, 정렬 알고리즘, 자료구조, 개발 기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디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여기서 뭐 DFS나 Dijkstra, A*STAR 뭐 이런 걸 배우겠죠. 문자열 매칭, MP 컴플릿, 기가 막힙니다. 알고리즘이 갖춰야 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끝은 MP 컴플릿이죠. 듣기만 해도 이 타이레놀이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듣게 되시면은 전공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다 듣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뭐 교양 전공을 다 듣고 전공 필수를 다 듣고 하면은 한 30학점 정도 남는다고 해요. 그 약 30학점을 전공 선택 과목을 한 10개 정도 들어서 메꾸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전공 선택 과목들 있죠? 이거를 제가 다 따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 졸업할 때까지 이 전공 선택 과목들 중에 약 10개에서 11개를 들어야 졸업할 학점이 갖추어지게 되죠. 다른 학교와 달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3학년이 된 컴공 학생들에게 트랙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이 중에 너가 원하는 10개를 아무거나 들어라 하는 거죠. 꽤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학과나 다른 공대학과에서도 수업을 들어도 인정이 된다고 친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수업도 관심이 있으면은 그 과목으로 나의 컴퓨터공학과 졸업 요건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졸업할 때까지 이 중에 한 10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3, 4과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중에 10과목이라 일단 뭐 세미나 이런 건 무조건 들어야겠죠. 뭐 세미나 수업에 들어가서 뭐 최신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죠. 저희는 그걸 듣기만 하면 돼요. 그게 세미나 과목이죠. 이거는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원리, 이건 저희가 초반에 살펴봤던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베이시스를 제공해주는 수업입니다. 오토마타 이론, 운영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신호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디지털 신호처리를 들으시면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 개론, 3학년 때 듣는 전공 선택 수업입니다. 이거랑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뭐 이렇게 들으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쪽 수업을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응용, 이 두 개의 수업은 이 팀을 짜서 뭐 중대규모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팀들끼리 잘 협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컴파일러, 아주 시스템에 깊숙한, 아주 시스템 파트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픽스, 네트워크 모델링 이쪽은 뭐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수업으로 보여요. 그리고 멀티코어 컴퓨팅, 컴퓨터 보안, 웹 정보 시스템, 컴퓨터 보안 과목을 제공하네요. 한번 컴퓨터 보안 수업에서 어떤 걸 가르쳐주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 과목은 이번 학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대학원을 위한 고급 네트워크 보안 수업을 하시네요. 이 수업은 이번 학기에는 오픈된 수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수업도 있네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번 학기에 지원을 하지 않네요. 그럼 이 과목 중에 혹은 탁과에 관심 있는 과목 중에 10개를 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아마 뭐 운영체제나 오토마타 이론, 뭐 데이터베이스 이론, 소프트웨어 공학, 뭐 디지털 신호처리, 뭐 이런 과목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컴파일러는 개인적으로는 필수로 피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뭐를 가르쳐주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핫하니까 수업이 있겠죠.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의 지능과 인지기능을 흉내낼 수 있는 정보처리 모델을 연구, 근본적인 문제로서 탐색, 추론, 학습, 근본적인 계산학적 문제들을 다룬다. 멋있네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정보검색, 바이오 정보학,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연구하는 인공지능을 기반 이론과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를 합니다. 경험적 탐색, 베이지안 네트워크, 은닉, 마코, 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강화 학습 등 인공지능 주요 기술과 활용 방법을 습득하고 실습을 함. 교과서는 이 교과서를 쓰네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수업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컴퓨터 네트워크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차세대 라우터 구현에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본다. 야,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수업이 있으면 꼭 들을 것 같아요. 차세대 라우터의 설계, 개발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서 본 강의를 수강한 네트워크 전문가, 시스템 구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험적인 연구, 개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태동할 것을 기대한다. 멋있습니다. 네, 특강이라 정규 수업으로 인정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전공 선택 과목에서 약 10개 혹은 다른 전공에서 몇 개의 과목을 빌려와서 수강을 하면은 이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졸업이라는 한 줄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거는 자세한 정확한 졸업 요건이 아니라 그냥 어떤 수업들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고 특기를 선택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커리큘럼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다른 학교들은 이제 2학년이 끝나면은 이제 트랙을 나누어 놓고 해당 트랙 관련 수업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서울대학교 컴공은 그런 게 일체 없이 아주 높은 자유도를 주어서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들끼리 최적화된 루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거는 굳이 세분화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업들을 더욱 자세히 세분화를 해서 수업으로 만들어 놓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연구실들이 많아서 가능한 얘기겠죠.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1시간이 걸려서 등교하는 서울대 컴공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학교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